안녕하세요, 선치입니다. 저 오늘은 보성 한우제 캠핑장에 왔어요. 제가 여기를 작년에 혼자 왔었는데 그때는 D1번 사이트를 썼거든요. 오늘은 P6번 파세덕 사이트로 왔습니다.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다고 해서 엄청 설렌 채로 왔는데 역시나 비는 내리지 않고 있어요. 근데 아까 비가 조금 오긴 했나 봐요. 바닥이 축축하거든요. 우선은 세팅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프를 천장 쪽으로 좀 밀어 넣어서 비가 왔을 때 문을 열어놔도 비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죽겠나.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거야? 와, 내 강이. 와, 걱정이 안 돼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기다려. 제 사이트 바로 옆에 화장실이랑 샤워실 있고 분리수거 하는 곳까지 같이 있어요. 이건 강아지 계단인가? 매트리스 스펀지로 제작했잖아요. 그거 방수 매트리스 커버를 제작해서 사왔어요. 혹시나 매트리스에 뭐 흘리면 안 되니까 방수되는 매트리스 커버로 샀습니다. 이거는 스펀지 높이가 그때 다르게 왔잖아요. 그래서 새로 보내주신 거예요. 강이는 뭐하니? 아니야, 올라가는 거 아니야. 아니야, 올라가는 거. 오, 너무 딱 맞아요. 이게 4장 주문 제작을 했는데 6만원 정도 나왔거든요. 그래서 살짝 비싼 거 아닐까 했는데 만족.
어때? 방이 마음에 들어? 스펀지 잘못 온 거를 여기에 깔아서 약간 단차를 주면 강의가 여기서 떨어질 위험도 덜하고 베개 대신 써도 되고 이렇게 생활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야, 너 왜 이렇게 귀엽냐? 아직 6시도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거든요. 제가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해서 약간 비 오는 날 숲속 차박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숲 느낌으로 꾸미려고 했어요. 근데 비도 안 오고 벌써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그래도 챙겨왔으니까 우선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비 소식이 저녁으로 밀려났었거든요. 근데 아예 안 올려나 봐요. 비 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. 나는 무슨 캠핑이랑 안 맞나 봐. 그치 강아? 이거는 예전에 드림캐쳐 꾸민다고 쿠팡으로 샀었는데 그때 잘못 주문해서 3개가 와가지고 아무튼 그거예요. 제가 풀떼기를 너무 많이 샀어요. 이거는 다이소에서 사왔거든요. 얘는 또 어디다 걸지? 너무 많이 샀어. 이따 걸까? 나와 강이 나와. 왜 거기 있어?
이건 좀 역시 삼겹살이에요. 냄새가 미쳤습니다. 제가 김치 챙긴다는 걸 계속 생각하다가 쌈장이랑 쌈무 이런 걸 안 챙겨버렸어요. 아,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초점 잡아라. 초점 잡아라. 초점. 제가 삼겹살을 캠핑 와서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캠핑의 근본은 삼겹살 같아요. 초점 잡아라. 제가 오늘 피팅하면서 젖을까봐 일부러 까만 옷 입고 왔단 말이에요. 비가 안 와. 아, 근데 어떻게 비가 안 올 수가 있지? 강수확률이 95%였거든. 겁나 맛있어 보이는데 싱거워요. 소금을 좀 뿌려야겠어. 오, 차. 한번 이렇게 하고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짠. 잠깐 홀 찾으려고 차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. 결국 코이보 찾아서 사왔습니다.
이마트에서 이거 샀는데 카라멜 팝콘이거든요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영화관 갈 때 이거 들고 가도 돼. 비 올 때 피칭하면서 이 옷 입고 이거 젖으면 긴팔로 갈아입으려고 옷을 가지고 왔거든요. 근데 몇 도야? 21도거든요? 춥진 않아가지고 그냥 오늘은 이것만 입고 있을게요. 이거 카라멜 맛이 진짜 맛있어요. 이게 170g에 870칼로리인데 어제 진짜 다 먹으려다가 참았어요. 그래서 어제 절반 먹고 오늘 절반 먹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누나 여기 있어. 자 다시 자. 지금 코구마 단내가 나서 한번 열어보려고요. 강일 코구마야, 짜샤 군 고구마야. 삶은 고구마가 아니야. 오, 잘 익었다. 둘 다 잘 익었어요. 자, 일로 가자. 에이차. 다이소에서 방충망 시트 사왔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여기 창문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생각해보니까 제가 트렁크 방충망이 있네요. 오늘은 귀찮으니까 이걸로 할게요. 왜 자꾸 가까이 와? 잘 먹네. 너 급했구나. 여기 다 올린다. 다 먹었어? 이 자식 봐라. 이거 먹으려고 그랬어. 너 왜 안 하던 짓을 해? 항해, 너 왜 안 하던 짓을 해? 자식.
야, 강아지. 개코야, 개코. 응? 약 주려면 깨워야 되잖아요. 분이 자고 있으면 좀 미안한데 약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짝 덜 미안해요. 잘했어. 다시 자. 자, 다시. 자. 잘 자서 기분 좋냐? 응. 이미 잘 자서 기분 좋냐? 잘 자서 기분 좋아요. 우리 강아지씨. 잘 자서 기분이 좋아요. 방역이? 와, 야, 야, 밖에 바람은 시원한데 햇빛이 좀 뜨거워서 요리만 밖에서 하고 음식은 차 안에 들어와서 먹으려고요. 아 근데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. 가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. 잘 먹네. 아, 멋진 강아지네. 여기 창문을 좀 열어놨더니 이렇게 낙엽이 들어와 있어요. 엄청 귀엽죠? 근데 틈이 엄청 좁은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. 잘 가라. 날씨가 너무 좋다. 아니, 졸리구나. 한껏대자. 나가봐. 잘했어. 유강이 졸렸어. 지금 밥 먹고 졸렸어요. 봐도 돼. 이쁜이 이불 해줄까? 비켜봐봐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아이고, 착해. 으쌰. 미안.
이제 밥을 먹을 건데 지금 10시 15분이거든요. 15분 만에 후딱 먹고 15분 철수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집 앞도 아닌데 왜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비빔밥도 와. 이게 쪼르륵 나와가지고 좀 기다렸다 빼야 돼요. 아, 고기를 좀 잘라야겠다. 원래 고춧가루를 넣었어야 되는데 햄버거 안 가지고 와가지고. 두부도 맛있어요. 바람 시원하지? 근데 요새는 두부를 밥 모짜리도 팔더라고요. 혼자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뭐야, 여러분, 비 와요. 방아 비 와. 여러분, 저는 집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리를 그냥 예약했는데 큰 나무가 있어서 제 기준 진짜 명당인 것 같아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 강의 인사드려야지. 저희 강의도 인사를 하겠답니다. 강의 안녕. 귀여워. 왜 쳐다보고 있어.